take off your axe!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영상은 전설의 무기인 오딘의 창, 궁리르 획득 방법에 관한 영상입니다. 먼저 무기 정보랑 옵션을 보시면 오딘이 직접 휘둘렀다는 전설의 창이라고 하면서 한번 노린 적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 옵션을 보시면 창의 사거리가 역장만큼 길어진다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힘에 비례해서 창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궁리르는 창이 긴 편에 속하고 속도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공격력은 좀센 편이라는 걸 무기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궁리르의 위치는 현재 노르웨이에 있고요. 맵의 호르타필케라는 곳 땅끝을 보시면 여기 고인 헬리르라는 곳에 있는데요. 네, 여기 이 동굴에 가시면 이 무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퀘스트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퀘스트를 받으셔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잊어 말아두시면 됩니다. 이곳으로 가는 퀘스트의 이름은 바랄라로 가는 길이란 퀘스트고요. 스토리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하시고 동맹 서약을 통해서 이 퀘스트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잊어 말아두시면 됩니다. 시그루드랑 같이 배를 통해서 여기 동굴을 가시면 되는데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이곳을 도착하면은 노르웨이에서 짧게 진행한 퀘스트인 전설이 탄생하는 곳이라는 퀘스트가 완료되면서 바로 새로운 퀘스트인 형제의 수호자 퀘스트가 활성화됩니다. 이 퀘스트 통해서 동굴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영상 계속 보시죠. 지금 보시는 여기 두 갈래 길에서 시그루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그루드 따라가면 스토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 길에서 왼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점, 이점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다 깨고 와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같이 스토리 다 깨고 와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가면은 시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오딘의 창 어디로 가실 때 다시 한번 제 영상 보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딘의 창 얻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무기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준비한 매드무비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